기내식 대란을 겪은 아시아나 항공이 신임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전임 김수찬 사장의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기내식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아시아나가 신임 사장으로 한창수 아시아나 IDT 사장을 선임했네요. 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9월 10일자로 신임 아시아나 항공 사장에 한창수 아시아나 IDT 사장을 선임했습니다. 또 아시아나 IDT 사장에는 박담구 회장의 장남 박세창 전략경영실 사장을 선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창수 신임 아시아나 항공 사장은 1986년 그룹에 입사한 후 1988년 아시아나 항공 창업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한 사장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 내에 손꼽히는 재무기획 전문가입니다. 그렇군요. 전임 김수찬 사장이 임기가 아직 남은 상황에서 사임한 건 아무래도 기내식 대란의 여파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았지만 물러나기로 결정한 것은 올해 7월 불거진 기내식 대란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명예 사임에 가깝고 오늘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창립 첫해인 1988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2014년부터 아시아나항공 사장을 맡았습니다. 한편 박세창 아시아나 IDT 신임사장은 한창수 신임사장의 뒤를 잇게 됐는데요. 신임 박세창 사장은 박삼구 회장의 장남으로 전략경영실 사장을 역임해 왔습니다. 그룹 전반의 시스템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음으로써 사실상 마지막 후계 수업을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